화장실, 화장실. 화장실. 아, 죄송합니다. 설마 10년 만에 폰 바꿨는데 깨졌겠어? 깨졌다. 저기 진짜 죄송한데요. 제가 지금 화장실이 급해서 저 일단 빨리 화장실만 갔다 올게요. 아니, 어디 가요? 저 지금 진짜 급하거든요. 잠시만. 그냥 도망가려는 거죠? 아니에요. 제발. 안 돼요. 34만 원 주고 가세요. 34만 원이요? 이거 액정 고치는데 34만 6천 원이거든요. 6천 원 제가 낼 테니까 빨리 34만 원 주세요. 제가 지금은 그렇게 많은 돈이 없긴 한데 아무튼 이따 갔다 와서 드릴게요. 아, 안 된다니까요. 어, 저 고릴라. 고릴라? 아이씨, 야! 아, 내 아이폰. 아, 진짜. 어, 윤주야. 아, 학원이야? 어, 알았어. 어, 엄마, 나 지금 화장실인데. 제주도? 갑자기? 아, 네, 선생님. 제가요, 지금. 네? 고양이가 지금 식중독이요? 아,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아, 네, 네. 네. 아, 망했네. 어, 사람이다. 저기요. 깜짝이야. 아, 남자잖아. 네? 죄송한데요, 그 제가 휴지가 없어서 그런데 혹시 휴지 있으실까요? 아, 그 아니요. 그럼 진짜 죄송한데요, 그 혹시 휴지 좀 사다 주실 수 있으실까요? 저기요? 저기요! 너무해. 잘 썼어요. 저기 혹시 당근? 아, 네. 좀 고생했다. 34만 원 맞죠? 네. 하자 없죠? 아니, 당연하죠. 근데 제가 시간이 지금 많이 없어서. 잘 쓰세요? 저기 요? 아직 확인 못 했는데. 어디갔지? 아, 어떻게 하면 되겠지 뭐. 뭐지? 왜 한숨을 동시에 쉬지? 드라마처럼. 야, 너 이거 어제 산 거 아니야? 아까 갑자기 어떤 여자애가 쳐서 깨졌어. 그 여자애는? 화장실 급하다면서 튀었어. 어, 뭐 그런 게 다 있냐? 너 왜 그러니? 아, 아까 어떤 여자애한테 맥북을 샀는데 안 켜져. 아,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직거래로 사기를 당한 거야? 예스.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? 맥북 주더니 갑자기 돈 들고 튀더라. 괜찮아, 잡히면 죽일 거야. 야, 그 나도 아까 그 화장실에서 어떤 여자애가 나한테 휴지를 사달라고 그러더라고. 이상했어. 내 아이폰, 내 맥북. 그 여자애. 저기요. 네? 어? 아까. 폰을 깨고 도망가면 어떡해요. 이거 아예 안 켜지잖아요. 이거는 제가 급하게 돈을 구하느라. 그래, 이거는 작년엔 잘 켜졌었는데? 아, 작년까진 잘 켜졌었구나. 에이씨. 빨리 내 폰 물어내요. 34만 원. 됐고, 이거 빨리 환불해줘요. 어, 잠시만요. 어? 내 돈. 아, 아, 진짜 죄송한데요. 제가 돈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. 네? 아, 여기 제가 넣어놨었거든요? 근데 이게 찢어져가지고 떨어진 것 같은데 어떡하죠? 하, 진짜 어렵네. 지금 장난하시는 거죠? 어? 야, 너 최지 아니야?
누구세요? 나 김석주. 아, 6학년 3반. 뭐야, 너? 너 왜 이렇게 컸어? 아, 내가 큰 게 아니라 네가 하나도 안 큰 것 같은데. 야, 그 휴지 너였냐? 이거 너가 사준 거야? 아, 제 의지 기쁜 건 알겠는데. 됐고, 돈부터 어떻게 하시죠? 그게 제가 진짜 돈이 아예 없어가지고. 돈이 없으시다. 경찰서에 신고할게요.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을 말해봐요, 빨리. 아, 근데 진짜 제가 지금 가진 돈이 아예 없어요. 어떡하죠? 그냥 이렇게 하자. 뭐야, 갑자기? 너 한 달에 용돈 얼마야? 8만 원. 그러면 한 주에 2만 원이니까 각자 만 원씩 34주에 걸쳐서 갚는 걸로 하자. 야, 장난해? 아, 새 폰을 깨진 채로 쓰라고? 난 그냥 필름 붙였어. 얘가 사줄 거야. 야, 네가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심한지 모르나 본데 34만 원이 34주 후에도 34만 원일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. 그리고 너는 무슨 화폐 가치가 34주 만에 뭐 어떻게 바뀌냐? 아, 그래도 우리가 무슨 잘못이냐? 아니, 그냥 그렇게 해. 그럼 뭐 어떻게 해. 돈이 없다는데. 넌 어때, 지혜야? 근데 다 주면 내가 쓸 용돈은?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. 너희 둘도 알았지? 어. 우리 다 동갑이야. 많이 놔. 아, 내가 매주 만 원씩 34주 동안 진짜 꼭 갚을게. 진짜 한 주라도 늦게 줘봐. 바로 경찰서에 신고한다. 그렇게 난 68만 원의 빚과 3명의 남사친이 생겼다.